안녕하세요. 부양의 무병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우리 구독자님 댁에 카페 회원님 긴긴 푸른꽃 긴긴이님 댁에 오늘 방문차 외관에 왔습니다. 외관에 와가지고 여기 잠깐 들려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많은 취미를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 푸른꽃 긴갱이입니다. 긴갱이님입니다. 예쁘게 안 나오네요. 예쁘시죠? 아이고, 꽃이 예쁘게 더 예쁘면, 꽃이 예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 여기, 바로, 네, 여기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남군님입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예. 잘생긴 미남이죠, 그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 아이고. 뵙겠습니다. 네. 네, 뭐, 아이고, 누추하지만 한번 구경해보세요. 예, 아이고. 보물이 여기저기서 막 산재하기 아니십니까? 그동안 저희 부양에서는 몇번안 왔는데 산재하기 아니십니까? 너무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아, 여기 덴드로질럼도 아니십니까? 꽃이 나오고. 요 아래도. 와. 예, 여기, 여기, 이게 문둥이에요. 이래봬도 얘가 이렇게. 뿌려졌네. 뿌려져가지고. 이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고아로 그냥 달고 나올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둬도 예, 될까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기에 위에만 물을 주셔서 잘 하셨네. 네, 여기로 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방법이죠. 그죠? 아니, 이게 멋이 있습니다. 저도 감히 이제 이래가지고 해보지 못했던 상상이 풍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주걱입니다. 국자 버섯. 주걱에, 네, 주걱에 나무주걱. 여기에 보셔요. 나무 주걱에다가 이렇게 이제,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나는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 못하기 때문에. 한 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섬세하게 아니십니까? 예. 멋지게 아니십니까? 애정이 정말, 저도 이래가지고 식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좋는데, 너무너무 이래가지고 애정을. 여기에 쳐다보면, 우리 부양에서 요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LED등도 멋지게 이렇게 부양에서 하시고.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 정말 아니십니까? 멋있습니다. 네, 너무 여기도 좋습니다. 꽃, 예. 햇빛에 대한. 꽃도 네. 아니십니까? 멋지게 나오고. 아이고. 이한개한 개, 이게 개인 소장을 했던 거, 소장을 하듯이 오래된 아니십니까? 것들이에요. 취미를 아니십니까? 막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많이 죽고요. 지금도 여기는, 죽어가고 있고, 뭐, 살고. 죽어가는 게, 네. 좀 들어져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수집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판타지에도 요런 품종은 요즘은 이 품종은 잘안 나오죠. 이 색깔이 오래된 품종인데 오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취미를 오래 하셨다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한 개, 여기서는 한개한개또 증식하는 그런 장면이 있네. 장면하고 디네마도 이렇게 제가 있고 안에도 덴드로비움도 이렇게 돼가 있고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여기 주인장님 푸른꽃 긴갱이님하고 한번 또그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촉이 나오고 네네. 꽃대가 나오고 여기, 있습니다. 이 나오다가 물을 잘못 예. 줘가지고 물을 주면 꽃대가 물이 가비면 죽어버리고 얘가 죽어버리는. 모촉이고요. 얘가 여기 붙어 있는 건데 제가 분촉을 해가지고. 또 그게 또 이래가지고 네. 아이고 이 얘는 효자네. 여기 또 바로 또 새끼를 또 그러니까 꽂히네. 그게 또 그죠? 있더라고요. 요 얘의 분촉이 얘인가 그래요. 이게 낳는 게더 잘나. 근데 얘는 왜
사장님 이렇게 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거는 그게 봄 쪽에 여기에 구하는 요거는 네. 봄에 신화가 날 거예요. 요거는 따가지고 네. 여기야 그냥 이것만 따면은 죽어버리고 여기 네. 요만큼씩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자르고 이래가지고 네. 이게 엄마를 조금씩 이래가지고 모촉에 대한 그걸 잘라 그걸 해가 붙여가지고 네. 이게 부작을 하든가 그냥 요 아이들은 부작을 두껍게 그 숫대를 두껍게 마리를 해가지고 아 숫대를 하든 제가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 두껍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 개 한 개 떼버리면은 네. 사는 기간이 빨리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래가지고 그 엄마에 대한 그 몸뚱이를 조금 붙여주셔야 돼요. 사장님 얘도 이름이 별로 없어졌어요. 시순 나이인데.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요거는 계속 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초창기에 아니었습니까? 이름 없어졌어요. 이름 없어졌어. 또 없어졌네? 다음에 오실 때 제가 오면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양에 오십니다. 저희 이제 부양에 애착, 그죠? 애착을 애지 중 1호인데. 부양 1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꽃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꿀물이 들어가지고 꽃 올리고 있고, 이거는 이제 꽃 보시고, 이런 거는 요번에 전시회 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분양 받아 가신 거예요. 신화 나네. 그죠? 신화가 나네. 움직이네. 이거는 저번에 산. 네네네. 신화가 납니다. 우리 애기 아빠 금년 축하나. 여기에 금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하나 샀던 그, 꽃인데, 이게 아마 여기 제가 기억으로는 싱크엔 테나리오 싱크엔 테나리오 셀프예요. 지금 꽃이 보이네. 꽃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 꽃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엔 테나리오 올해는 되도록이면 꽃이 안 나왔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빨리 크겠죠. 그죠? 싱크엔 테나리오 근데 원래는 이만큼 있어. 근데 그게 그건데 개미 다 죽고 이거 나왔어. 얘들이 키우기 힘들어요. 예. 지금 다 죽었는데. 직 봐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사하고 나머지 거는 향 많이 맡으셨죠. 네. 요거는 딕 바야는 요렇게 신화가 잘 어울 때 요거는 올해 꽃이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고 신화가 자랄 때 내년에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신화가 자랄 때는 요 시스가 보일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봉투가 보일 때까지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다른 것들도 다 그런가요? 아니, 그 이제 요 카텔리아는 여기에만 물이 안 들어가면 돼요. 위에서만 여기만 들어가. 여기는 예. 다 그렇게 이제 여기도 요 지금 물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괜찮은데 물이 조금씩 부족하거든. 한번 주고 나서 했으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얘네들도 초근 사장님 말씀대로 물을 안 줬지만 초근 밖으로 왔는데 네네. 지금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물 주라고요? 네. 물을 다 이래 가지고 요거 말고는 다 조금씩 다 주세요. 요거 이게 이제 아까도 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꽃이 올 때 영양을 주면은 꽃이 무조건 낙화가 돼 버립니다. 근데 꽃이 올 때는 그거는 여기에 가위에 쪽에 요는 화분에 여기에 3개정만 핀셋을 벌려 가지고 위에다 얹지 말고 제일 가위에 뿌리에 크게 영향이 안 받는 상태에서 있으면 넣어 주시면 돼요. 안에다 박아 넣었어요. 물 주고 나면 또 튀어가지고 한 곳에 몰려 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위에 그냥 얹어 놓으라는데, 그냥 안으로. 얹으면은 항상 있으면 새 뿌리가 가는 데서 다 버리면 뿌리가 중단이 돼 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분이 제일 가위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뿌리가 데미지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꽃이 다 피고 들어갔었습니까? 몇시 걸려? 모르겠어요. 꽃이 안 폈는 것 같은데 말랐는 것 같아요. 꽃대가 나올 때 물을 줘버리면, 물을 쏴버리면. 꽃대가 나올 때 물에 꽃대에 이게 꽃대가 가늘다 아닙니까? 그죠? 꽃대에서 물을 쏴버리면 꽃이 가버려요. 그렇죠. 이거 꽃이 갔는 것 같아요. 난 꽃 못 봤는데 이게 너무 붙었죠, 사장님?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래가지고 했다면 붙고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요런 아이들 지금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물이 이제 전에 가지고 올 때는 뿌리가 있었는데, 네. 뿌리가 있었는데 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뿌리가 없어졌다니까. 그죠? 요거는 물을 주시면 안 돼. 요거는 어느 정도 물을 주라는 게 뿌리가 움직이고, 그죠? 아, 뭐 물 줘야 되는구나. 예. 지금 나머지 요, 그 요것도 물을 주세요. 여기가, 여기에 뭔가 나올 때까지 물을 주셔야 돼요. 아, 나올 때까지. 제가 보여줘야 돼요. 요거, 여기에. 여기에, 여기가, 요, 이게, 그, 가죽이 쌓여가 있는 게 아니었으면, 여기에, 탁, 약간 버려질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네. 버려질 때, 그때 이제 물을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부작은 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대가 쭈글거리면 안 되거든. 이게 잎이 쭈글거리면. 예. 너무 막 이렇게 돼가 있어, 내가. 잘라가지고. 얘도 물을 많이 줘야 돼. 그, 물을 줘야 됩니다. 저 어떻게 할 수 없어, 저는. 지금 아니, 이렇게. 아니,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안 있으면 담갔다가 있습니까? 또 그러면 어떠면 담갔다가 물이 이제 축축하면 안 있습니까? 요게 물을 주기가 힘들면 부작은 행은 여기에 담갔다가 걸어주고, 담갔다가 걸어주시고, 그래 하면 돼. 제가 이물로 주거든요. 예, 그렇게 해줘도 되고. 예,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아니, 선생님, 수족관에 가면은, 조그만한 그 수족 모다가 있어요. 네. 수족 모다를 이따다 담가두고, 고기 키울 때 물 그거 하는 거 있다면 호수 있다 아닙니까? 네. 호수를 한, 여기 봤을 때 한 2m? 3m 정도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수도 들고 안 있으면 밑에 담가두고, 호수도 들고 쭉 싸면 돼. 아, 작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칙칙 뿌리는 이걸로는 안 된다. 예, 대드럭이면 아니었습니까? 그 칙칙 뿌리는 거는 예, 거기 해도 아, 앞에 이렇게. 분사가 안 되게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기울 분. 그러면 많을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기울에 그거는 물을 주시면은 또 아니었으면 꽃이 안 오죠. 비싼 거거든요. 동양 거는 동양에서 오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이제는 저 정도 되면은 꽃은 오기는 오겠는데 온도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대드리기 봤을 때 한 17도 이상이 넘어서면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면 잘 받아들여요. 양쪽으로 네, 물을 좀 이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네. 내가 봤을 때 물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안 그래 그럼 디디군지 이런 거는 꽃대가 나올 때 아니었습니까? 네. 물을 주면 꽃이 또 가버립니다. 지금 이거는 다 떨어져요. 네. 그게 물을 줘버리면 꽃이 가버립니다. 아, 그래 밑에 요거를 밑으로만 딱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원래는 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여기 한번 이래 가지고 이 뒤에다가 있으면 살짝 넣어 가지고 얘들은 네. 해가지고 주고 얘들은 밑에 주고 아 알았습니다. 네. 아 그래야 되겠네. 방법이 그 방법밖에 네. 하는 적으면 건져가 버리면 됩니다. 아 이때 여기 이게 와 보니까 참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래가지고 그 생각납니다. 생각나가지고 40년 하단 따라가려면 30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뭐 요즘은 여기에 뭐 전풍기 전기 온풍기 뭐 그 해가지고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예쁘게 되네. 아 여기에 실러리 하나가 예쁘게 자라네. 저희 집 실러리 하나는 예전에 같이 사신 분들은 꼬막꼬막을 다 폈던데 우리는 이제서 꽃망을 나옵니다. 아 지금 여기 맞는 거예요. 여기 네? 이게 정상된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컸습니다. 이거 물은 그래도 한번 살짝 담갔다가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꼽았었는데. 그건 아니고 선생님, 그거는 요 옥이라니까. 아들로비올라처럼요. 그래 가지고 그래 나시면 한 일에 가지고 3-4일에 한 번씩 하겠습니까? 네. 물을 많이 주면은 요 뿌리가 들어버립니다. 물이 많을 주면은 나중에 여기에 이거는 좀 실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감아두세요. 감아 요것도 이 뜬다 이면 뜨면 이렇게 살짝 감아두면 뿌리가 더 자기들이 알아서 감아갑니다. 붙어가 갑니다. 아니 제거시하고 계시다가 내렸었다고 찾아냈어요. 딴 데 좀 남겨 놨어요. 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좀 줘야 돼요.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로 물 떨어질까 봐 하나 있어요. 아무쪼록 이게 제가 이래가지고 판매를 했지만은 걱정이 한 것보다 아주 잘 기르고 있어요. 잘 기르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꼭 한번 이래가지고 오보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아무튼 좀 작아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예, 아무튼 좀 잘 길러주세요. 잘 길러줘가지고 올 12월 달에 꼭 안 있습니까? 예쁜 난초 해가지고 출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기에 푸는 곳 김갱이님 이래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영상 좋은 영상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요 해가 가야 될 거는 빠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래가지고 우리 그 구독자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그 많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협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러 오세요.